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making fire. 동명사가 주어죠. 불 만들기는 단수죠. 자, was a difficult. 어려운 임무. 태스크. 임무는 누구예요? 임무였다. 우스. 자, for primitive 뭐냐면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자, most primitive people에서 most 뒤에는 복수명사 들어가요. people 주어. 자, 대부분의 선사시대 사람들은 did eat. ea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불피우기 단수로 잡았어요. 자, 한번 불피우기를 했다. 자, by rubbing이겠죠. 그래서 rub은 여기서는 압정. 자, 그다음 rubbing은 문지르기. by the ing 써야 돼요. 문지름으로써. 자, 말은 stick. 막대기를. 자, 함께. 자, very fast. 매우 빨리. 자, until 언제까지? 자, friction은 마찰이. 자, set off는 발생시키다. 자, spark는 불꽃을 발생시킬 때까지. 자, 그 스파크들은, 자, ignite는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불 붙였다. 자, 불 붙였는데, 말은 재료를. 자, cold가 과거분사로 써야겠죠? 그래서 pp로 써야 돼요. 뭐뭐라고 불리는 거죠? 틴더라고 불리는. 틴더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만들자면 뭐, 불쏘시개. 이 정도 돼요. 자, later, 나중에, striking flint and steel together to make spark까지. 자, flint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부싯돌. 자, 부싯돌과 자, 철을 함께 striking. 때리는 거. 자, to make spark는 또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자, spark 불꽃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동명사 부딪히는 것이 replace가 동사예요. 대처하였다. 자, the sticks. 그러면 막대기로. 막대기를 이렇게 하는 거 뭐 불 붙이는 거를 대처하였다. 이거 fire drill이라고 하죠, 원래 영어에서는. 자, because, 왜냐면은, 자, it was so difficult. it이 말하는 거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it은 불 피우기. 가 was so difficult. 너무나 어려워서. 자, 그 다음, keeping the fire going까지. 또 동명사가 또 주어져. 자, keep going이에요. 뭐가? 불이 계속 진행되게 하는 것은. 그러면 불을 유지하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니까 또 단수. was important. 중요한 집안에. 자, 테크 있고, 아이고, 여기 잘못해놨네. 그래서 러빙 내가 삽질해놨네. 이거 훔치다 라는 뜻이고, 아까 테크 여기가 압정이죠. 압정이고, 태스크는 임무라는 뜻입니다. 왜 저기다가 내가 압정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하우스홀드는 가정의. 자, 그래서 답은 임무였다. 태스크. 가정에서의 임무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좀 보겠습니다. 오늘 더위를 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오늘 지금 6월 15일인데 날씨가 꽤 더워요. 자, 그리고 open borrowing coils from the neighbor까지 또 동명사. 지금 굉장히 동명사를 많이 쓰고 있죠. 단수 취급. 자, 바로는 빌리다. 자, 코일은 뭐냐면은 석탄. 자, 석탄을 빌리는 것은 불붙어 있는 석탄 말이에요. 번개탄 같은 거. 그래서 이웃으로부터 빌리는 것이. 자, was easier. 더 쉬웠고 faster. 또 비교급 썼죠. 빨랐는데 than 뭐보다. 자, starting a new fire. 새로운 불을 시작하기보다는. 자, according to 다른 면이죠. 지금 빈칸 넣기 몇 개 나왔어요. 자, writers에 따르면, 작가들에 따르면 of earlier times. 그러면 초기 시절인데 who wrote about this. this 해석도 뭐냐면은 불 피우기 에 대해서 글 썼던 초기 작가들에 따르면. 자, 더 프로세서가 있었고 프로그레스가 있죠. 자, 프로세스가 과정, 프로그레스는 진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과정이 맞겠죠. 여기서는 그 과정은 could 뒤에 동사원형. 자, 오픈은 지금 빈도부사 삽입절입니다. 종종 take. 그래서 take는 걸렸는데 half an hour은 30분이겠죠. 30분이. 그 다음 changing to the matches가 또 동명사 주어겠네요 여기. 자, 그러면 matches는 성냥들. 성냥들로 바꾸는 것은 이제 after they were invented에서 they는 누가? 성냥들이 발견된 후에. 그래서 invented 수동으로 발명된 후에 바뀌어진 게 어디에서? 아, 또 들어가요. in Sweden에서. in 언제?
1884년에 실제 주어도 동명사가 주었고 그냥 메이드 동사로 썼어요 과거. 자 만들어서 삶을 쉽게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답은 뭐 여기 안 나오지만 5번에 답이었고 robbing task process가 답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와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피우기 과정의 어려움과 발달 과정.